안녕하세요, 관양다경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요. 저희 지금 신입생들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기숙사랑 그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또 장학금 들어올 시기니까 이제 장학금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은 저희 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생활의 장학금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학교는 되게 다양하게 장학금을 주는데, 뭐 성적 장학금이나 아니면 동반 장학금, 복지 장학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있어요. 일단은 성적 우수 장학금, 요거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뭐, 입학 점수로 받는 장학금인데, 장학은 전체 수석, 단과대학 수석, 그리고 단과대학 차석, 이제, 그리고 학과 수석, 그다음에 우수 학생 최초 합격자, 그리고 추가 합격자 등 이렇게 여러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 수석이랑 단과대학 수석, 차석은 정시 성적을 기준으로 뽑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과 수석은 수시랑 정시 모두 뽑고, 여기서 저희가 단과대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한 명, 전체 수석을 한명 뽑고, 그다음에 이제 단과대학마다 수석, 차석을 뽑은 다음에 이제 학과별로 이제 수시, 정시로 해가지고 1등인 사람들 이제 한 명씩 뽑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시 및 정시 최초 합격자들한테도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추가 합격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준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생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뽑아보면은 거기 아마 뭘 받는지 적혀 있을 거예요. 장학금을 받게 되는 분들은. 그래서, 전체 수석이랑 단과대학 수석인 분들은 졸업 때까지 4년 장학이고, 그다음에 단과대학 차석은 2년, 그다음에 학과 수석은 1년, 그리고 우수학생 최초 합격자랑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들은 모두 한 학기예요. 저희 학교 장학금은 모두 등록금, 이제 학비 감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감면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이나 2년 이렇게 계속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은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지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사 연고를 받거나 뭐 성적이 학점이 2.0 미만으로 나오거나 뭐 유급 아니면 재적 및 자퇴하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은 전액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계속 장학생들은 15학점 취득 그리고 3.5 이상 유지를 해야지 계속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꼭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으면 정말 기분 좋지만, 그래도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학교 들어와서 학교 성적으로 받는 장학금도 있어요. 성적 우수 장학금인데, 이제 권양 최우수 인재, 그다음에 권양 우수 인재, 그리고 성적 진보, 그다음에 외국인 특별 부분도 있네요. 일단 먼저 권양 최우수 인재. 이제 학년별로 학업 성적 및 인성이 가장 우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5학점 이상은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시간 사회봉사.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성적을 만약에 내가 나는 이거 망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시험을 너무 잘본 거예요. 막 4.5가 나왔어. 근데 봉사를 안 했다. 그러면 저는 못 받아요. 장학금을 못 받고 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학금을 받을 뭐 각오를 하고 오신다면은 저는 무조건 봉사를 하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과마다 이제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도 많이 달라요. 요거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석차가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4.5인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럼 둘다 만점이니까 1등이 될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일단 먼저 그 학기에 취득 학점이 좀더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16학점을 들었는데 4.5인 사람이랑, 그다음에 뭐 18학점 들었는데 4.5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제 18학점을 더 많이, 이제 취득 학점이 좀더 높은 사람이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진보 장학금은 이제 평균 평점 평균이 2.0 이상인 학생 중에 일정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진보한 학생들 대상으로 뭐 상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네요. 어쨌든 저희 학교가 되게 다양하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